교육과 기술부와 국세청에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 1급 간부들도 줄사표를 제출하면서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강경철 입장과 회의장 점거로 맞서면서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 GP에서 GP장과 부GP장 등이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경제위기로 발생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 벌금을 최대 3분의 1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에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 1급 간부들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관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1급 고위공무원 전원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외부의 압력 없이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들의 줄사표에 이어 나온 행동인 만큼 관가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상부도 고위공무원단 가급 간부 중 무보직인 10여 명에게 사표를 권고하기로 하면서 고위공무원 물갈이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적쇄신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자 공직사회는 크게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늘 앞으로 한두 개 부처에서 추가로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들은 곧 밀어닥칠 인사태풍의 규모와 내용을 가늠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 경주하기 위해 경제부처 중심으로 인적쇄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거품을 빼야 한다고 밝혀 강력한 구조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서 인천항과 GM대우 자동차 부평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체질을 개선하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생도 전대미문의 방식이 필요하며 주체별로 희생이 따라야 생존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고 하자 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곳곳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어제 이어서 이틀째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곽인숙 기자입니다. 국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쟁 상황입니다.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금산 분리 완화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단독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행안위와 정무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 한나라당이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 간의 구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잘못된 한나라당 정권의 행태를 민주당은 분명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양측 간의 폭력 사태는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준한 단독 상정은 불법이라며 박진 국회 외통위원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선진장도 한나라당의 비준한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상 공세에 나선 한나라당과 결사저지를 선언한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연말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해군 여하사에 대한 성폭행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인 GP에서 술판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육군검찰단은 지난 13일 강원도 철원 3사단 예하 GP에서 불법으로 술을 반입해 마신 GP장 송모 중위와 임모 중위, 부GP장 한모 중사를 비롯한 부사관 3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초소 개선 작업차 GP에 들어온 공사 인부를 통해서 캔맥주 한 개의 상자를 받아 마시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적어도 3차례에 걸쳐 GP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송중희는 무단으로 옆 GP까지 넘어가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 행위, 불법 4단계 등을 민생침해 5대 보험죄로 규정하고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대 3분의 1로 깎아주고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서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피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서민들의 일일 소득을 감안해 벌금을 구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과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빅3 자동차 업계에 합의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이들 빅3 업체의 합의 파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너 베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 산업의 회생을 위해 합의 파산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isorderly collapse would be something very chaotic that is a shock to the system. If 오늘 백악관이 밝힌 합의 파산은 법원의 관리 아래 정상적인 영업을 실시하면서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와 노조는 합의 파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한 달 동안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한 크라이슬러가 GM과의 합병 협상을 재개하기로 알려지는 등 빅3 업체들의 합병설과 파산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자동차 구제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뒤에 추진되고 있는 14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구제 금융과 관련해 백악관은 합의 파산 절차와는 별도로 금년간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년 전 버블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 서브 조사 결과 서울 버블 세븐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2,583만 원으로 이는 지난 2006년 5월 버블 세븐 지역 지정 당시보다 12만 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의 소외 지역이었던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 3개구는 같은 기간 평균 80%가량 올라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어서 영화 소식입니다. 영화 러빈 클라우즈는 스페인 내전과 2차 대전 등 현대사를 배경으로 엇갈린 세 남녀의 운명적인 사랑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지구가 멈추는 날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생태계의 파괴가 지구를 파괴시킨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1933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모범생 가이의 기숙사에 어느 날 매혹적인 길다가 숨어듭니다. 자유분방한 길다는 가이와 뜨거운 밤을 보낸 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홀연히 영국을 떠나는데요. My character comes from this place of just rushing through life so quickly because she thinks that she has a really short period to live. That she's not even paying attention to everything that's going around her, which is quite sad, you know, and it's a lesson that she learns towards the end of the film. 3년이 지난 후 가이는 사진 작가가 된 길다로부터 초대를 받고 파리에서 꿈 같은 자회를 합니다. 그런데 길다의 곁에는 스페인에서 망명한 모델 미아가 있었고 이들 세 사람은 한 집에 함께 살며 우정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가이는 신념 때문에 스페인 내전에 뛰어든 뒤 레지스탕스의 첩보원이 돼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운명은 엇갈리는데요. 러브인 클라우즈에서 실제 연인인 샬리즈 테론과 스튜어트 타운샌드는 과감하고 농밀한 배드신을 연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ead in the clouds. 뉴욕 센트럴파크에 떨어진 미확인 물체에서 나타난 인간 모습을 한 외계인 클라투는 지구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클라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공격을 감행하려는 것인지 알아내려 하는데요. 신문을 받던 클라투는 병원을 탈출해 자신의 뜻을 전달할 미생물학자인 헬렌을 만나게 됩니다. 클루트가 지구상의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사이에 외계인들의 지구를 향한 공격은 시작되는데요. 영화 지구가 멈추는 날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외계인 클라투로 보내서 냉혹하고 감정이 절제된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루완다에서는 1994년 두 종족 간의 갈등으로 100일 동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대학살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데요. 대량 학살을 계획했던 테오네스테 바고소루아 전 르완다군 대령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낳게 했던 바고소루아의 재판이 열렸던 국제재판소로 한번 가봅니다. 탄자니아 아루샤에 소재한 UN의 르완다 전범 국제재판소. 르완다 대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테오네스테 바고소루아 전 르완다군 대령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소는 바고소라는 대량 학살과 인류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We be happy from Kigali and Rwanda, all the Rwandese people, they are happy to see Bagosora being catching. And that's how they're going to lock him forever life. He'll die, he's going to get punished like everybody going to do it on genocide.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 바고소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두 종족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하면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스에선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와 항공, 교사와 의사 등 공공부문의 노조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에는 7,000명의 학생과 노조원들이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수천 명이 정부의 무리한 개혁 정책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시위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주말 야외 활동을 위한 주말 기상 정보와 날씨와 관련된 관심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중부지방은 흐리고 새벽에 비 또는 눈이 조금 온 후 아침에 서울 경기도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과 동해안 지방에서 비나 눈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야외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